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가는지 전문가 분들과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할 텐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 카카오뱅크 좀 7%까지 급등, 특히나 눈에 좀 띄는데요. 마침 정태근 팀장께서 오늘 장 특징주로 지금 각 챙겨오셨는데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카카오그룹주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관심들이 많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전과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이번 주부터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일단 모 회사의 탈세 의혹이라든지 임직원들의 그 주식 매도라든지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간을 좀 겪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찌 보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괘씸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탈세 여기 기업의 성장성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은 이게 그 기업이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목 잡긴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예라고 좀 보긴 힘들긴 하겠지만 예전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괜찮은 퍼포먼스, 괜찮은 주가 흐름과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빨리 털어내는 게 기업 입장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모여서 탈세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완전하게 해소가 됐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뭐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또 새롭게 또 주택담보대출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 2.9%에 최대 6억 3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나왔는데 최근에 시중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육박하는 상황이고 이제 6%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은행 뭐 건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예대 마진 폭이 개선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은 이게 1억씩 2억씩 단위가 커지게 되면은 대출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자 부담이라든지 월 상한액 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부실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2.9% 정도 상품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토스뱅크 출범이라든지 K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들이 많이 출범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인 매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작년 말에 대출 청량제 이 부분 때문에 여신 부분이 좀 위축이 되게 되면서 은행권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금리 대출도 확대를 해줬지만은 생각외로 점유율이 될까요? 이런 부분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여신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어쨌든 개인사업자 대상으로도 소호대출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품의 다양화, 어찌 보면 양적 성장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터넷 뱅크든 아니면 상업은행이든 중요한 것은 여신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이 여신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여신이든 수신이든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항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중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 카카오톡 사용자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수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은행에 대출받으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서류 준비라든지 이렇게 방문 같은 게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처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또 수월하다는 부분들에서 상업은행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상품에 대한 어떤 접근에 대한 우월성 이런 부분도 내세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새롭게 주택담보대출 시중은행 대비 뭐 많게는 1% 정도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좀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뭐 이 카카오뱅크 수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월 28일부터 외국인과 개인이 상반되는 어떤 수급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28일
시점을 해서 개인은 매도로 좀 전환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서 또 아이러니컬하게 주가가 최근에 또 완만하게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급의 변화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카카오뱅크를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은 바뀌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카카오뱅크를 바라보는 큰손들의 시각 좀 변화됐을 거다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 네. 현재 시장 변동성이 큰데 어떤 종목 보는 게 좀 현명할까요? 네, 요즘 한때 앞서 팀장님도 그러셨지만 좀 시장에서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HMM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쪽도 일단 낙폭이 컸습니다. 한때 운임 관련된 쪽에서 운임이 좋아도 피크아웃 아니겠느냐라는 논리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많이 내려왔는데 4분기 실적 보다 보니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다라고 하는 실적들이 먼저 눈에 띄고 있고요. 게다가 또 1분기도 아무래도 어떤 춘절의 중국 춘절의 영향이 있고 또 전통적인 비수기고 게다가 또 중국의 산업 생산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가 부진하면서도 아무래도 또 동계올림픽까지도 있었죠. 그래서 아마 1분기에도 기대감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 추세 자체에 대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이런 해운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운임에 따라서 이 실적이 결정되고요. 그러면 운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물동량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두 개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운임은 아마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때 지금같이 고공행진하던 운임이 좀 고점 대비해서는 꺾이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물동량은 항만 적체 현상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대기하고 있던 이제 배들이 공해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물동량이 좀 더 빨라집니다. 즉 운임이 살짝 꺾여도 어떤 회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어떤 해운업종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물론 C라고 하는 비용 대표적으로 유가와 관련된 연료비가 있겠죠. 이쪽은 아무래도 고공행진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또 인플레이션 압박들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왔었을 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동량이 해소가 되는 관점들이 나왔을 때 실적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커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또 하나 HMM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부담감들, 대표적으로 정부 지분이죠. 한때는 또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의 CB의 대부분이 또 전환되다 보니까 주가 희석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40% 가까이 되는 이 지분을 이제 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거론되는 현대차나 포스코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그만큼 정상화가 돼서 실적 특히 보유 현금만 하더라도 이제 2조 가까이 쌓일 수 있는 정도의 기업 체력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발판이 마련되고 어떤 변화 요인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해 뭐 한국의 밈 주식이라 거론되기도 했었죠. HMM 지금 최근 계속 지금 급등불 빨간색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10%까지 지금 뛰어오르면서 27,8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